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2월 13일입니다. 오늘 우리 대추나무 큰 거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. 이거 길이가 4,900에 폭은 한 900 정도입니다. 대추나무 이 정도는 사실 되게 큰 나무입니다. 견제도 무지 잘 됐고요. 오늘 대추나무 작업합니다. 또 역시나 제가 20개 주문 받았습니다. 나무 수종은 레인트리고요. 이걸 한정식 집에 여기다가 음식을 넣고 그 국물 흘러내지 말라고. 국물 흘러내지 말라고 이거 홈을 팠습니다. 지금 이렇게 해서 이거는 도마용도 되고 집에 뭐 용도 다 맞습니다. 내가 20개 주문 받았거든요. 받았는데 한 5-6개 정도가 내가 더 만들었습니다. 근데 좋진 않아요. 좋은 거는 당연히 주문해서 가야 되겠죠? 그렇지만은 나쁘진 않습니다. 제가 5개는 좋은 글과 좋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해서 제가 추첨해서 드리겠습니다. 그것도 역시나 택배비는 무료로, 택배비는 부담하시고 보내주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또 대추나무 명판, 앞으로도 대추나무 명판을 만들어서 우리 유튜브 구독자에 제가 무료로 줄 계획입니다. 좋은 대학목재 좋은 글과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. 이게 우리가 이번에 연휴 때 제가 열심히 많이 만들었습니다. 이거는 쿠에트, 외국 비행기로 12시간 가야 되는 쿠에트 갑니다. 이거 쿠에트로 수입 갑니다. 우리 한국 식당에서 그 고려관이라는 식당에서 저희한테 주문했습니다. 이거는 또 우리 손님에서 그저 앞에 간판 한 개 봐달래 해서 제가 만들어주면 장사가 잘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드는 겁니다. 이거 제가 역시나 대추나무입니다. 대추나무고 글씨를 다 파서 제가 만드는 겁니다. 그리고 제가 이거 명판을 지금 많이 만들 겁니다. 왜? 역시나 명판 만들어서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에서 추첨해서 내가 무료로 주려 합니다. 무료로. 그 때문에 대한목재 유튜브 열심히 활동하시면 대추나무로 명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내가 받는 겁니다. 이게 전부 다 쿠웨이트 외국 갈 겁니다. 외국. 왜냐면 쿠웨이트 가려면 포장을 잘 해야 되겠죠. 포장 여기서 또 돌리고 또 렉 감고 밴딩 다 해서 갑니다. 이번 연휴 동안 제가 일을 많이 했습니다. 대한목재였습니다. 웃음을 함께하는 순간, 우정이 꽃피는 순간, 아이들의 행복한 순간, 누군가를 위한 순간, 대학목재 우드슬랩이 함께합니다.